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두 정사각형이야, 그죠? 이것도 정사각형이야. 이런 정사각형들에서 꼭지점 A, 꼭지점 R이 요거를 따라서 이렇게 평행이 돼, 요런 상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뭘 구하라 했냐면 요점 C하고 요점 P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는 말이에요. 점 C하고 점 P의 거리의 최소값. 그럼 점 C도 그렇고 점 P도 그렇고 이두 놈이 어디를 움직일 거냐면 요 직선 위를 움직일 거예요. 요 직선 위를. 요점 P도 마찬가지로 요 직선 위를 움직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직선 이네 개의 직선은 기울기가 같지, 까만 직선 두 개가 기울기가 같잖아. 이건 평행이지. 그 초록색 직선까지도 다 평행이. 지금 요네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본 봐. 까만 직선 두 개가 요렇게 있는데 초록색 직선이 두 개가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이네 개가 다 평행이야. 자, 평행이 돼 버리면 자,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을 이렇게 꺼봐. 그럼 다 수직이 되겠지. 다 수직이 되면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요 길이를 구할 거야.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만큼 전체 까만 직선 사이의 길이에서 요 길이 두 개를 뺀다 이 말이야. 자, 전체 내용은 다 됐지. 까만색 길이의 거리에서 그 다음에 요 작은 까만색, 초록색, 초록색, 까만색 요두 개의 길이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먼저 전체 길이 구할까? 전체, 제일 전체 길이. 자, 전체 길이는 요 직선 위에 점 하나 잡을 거야. 0, 마이너스 6. 0, 자, 요 직선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요 점이 0, 마이너스 6이야. 요 점에서부터 요 까만 직선. 자, 요 까만 직선은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돼. 0,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절대값 3, 6, 18 더하기 11. 그럼 5분의 29가 되네, 그지?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5분의 29예요. 이 전체 길이가 5분의 29예요. 자, 이제 초록색 위에 한 점에서 까만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초록색 위에 한 점에서 요 까만 직선까지. 요 위에 한 점에서 점을 찾을 거냐. 내가 어떤 점 찾을 거냐면 요점 구할 거야, 요 점. 자, 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지. 그럼 요 y절편 알잖아요.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3분의 11이네. 요 점이 0, 3분의 11 이렇게 돼. 요 점이 0, 3분의 11. 자, 요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점이잖아. 요점 찾을 거, 요 점. 요 점이 1, 3분의 11을 1만큼 내려오니까 3분의 8이 되겠지, 요거는.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와 함께. 거리는 마찬가지로 분모는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절대값, 자, 3분의 8을 집어, 1, 3분의 8 집어넣으면 4. 그 다음, 마이너스 8 더하기 11. 해서 5분의 15에서 빼니 7이 되네, 그지? 자, 요게 5분의 7이야. 그럼 요쪽도 똑같이 5분의 7이겠지? 그래서 5분의 14야. 요거 두 개가. 그두 개를 여기서 빼버리면 되잖아. 여기서 5분의 14를 빼게 되면 5분의 15가 돼서 3, 그래서 요만큼 다.